본인한테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저는 좀 보여지는 직업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걸 원래 좋아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론 오늘도 물어점사 시간인데 참 부러운 일이긴 한데 연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럽죠? 부럽겠어요. 일단은 간단히 그냥 사연을 저한테 온 것만 말씀드리면 연애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단 한 번도 이제 결혼에 대한 것까지 가면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신청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연애나 이런 걸 보러 많이 오시나요? 많이 오죠.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죠. 궁금해하니까. 결혼은 언제 하나요? 남자친구는 언제 생기나요? 여자친구는 언제 생기나요? 이 친구랑 결혼은 하나요?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한번 보시고 그냥 제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보자. 이렇게. 그래야 둘 다 나올 것 같은데. 보이세요? 뒤집어졌어요. 어, 잠깐만. 어, 됐다. 됐어요. 아, 됐어,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성함이요. 본인의 사주는 만인을 상대해야 되고 만인 앞에서 나서야 되고 본인이 앞장서야 되고 본인이 빛을 봐야 된다. 대장 노릇을 해야 된다. 근데 본인이 고집이 굉장히 세네. 여자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아니네. 드세. 뭘 웃어 웃기는. 어, 여자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드세다고. 어, 의리도 네. 있고 뚝심이 네. 있고 중요한 네. 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조금 대장 노릇하고 앞장서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는 형국이야. 네. 어, 그리고 본인이 변화가 3년 전에 조금 들어왔어요. 네. 뭐가 변화가 조금 들어왔다 그래 변인. 본인 자리터전 마전이나 본인의 지금 일적으로나 뭐가 변화가 들어왔다 그러시거든. 네. 바뀌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3년 전이요? 3년 안에. 아, 네, 맞아요. 그게 작년을 기준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다 그래, 기운이. 네네. 어, 이동수가 진짜 많았어. 어, 많이 바뀌었다 그러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으로 인해서 작년에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형국이거든? 작년에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졌죠. 그러시고 화가 나는 형국이고 배신배반이 온다 그러시거든. 근데 어 본인이 지금 불편함이 있구나. 어? 힘들어도 네. 이거를 네. 너무 잘한다고 안 한다고 괜찮다고 안 한다고. 아, 그쵸. 조금. 네. 지금 나하고 얘기할 때는 표현을 좀 하셔야 돼, 지금. 지금 정지되어 있는 사람 같이 보여.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단 얘기야. 본인 자신이 없다고. 본인 인생이 남들 인생을 살고 있다고. 남들한테 맞춰진 사람이라고, 본인은. 아. 응? 이게 네. 지금 본인 인생이 아니고 남들 인생에 맞춰져 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반응을 하셔야지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하고 그치? 네.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어? 화가 나면 화나는 표정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지금 본인은. 조금 속 얘기를 막 이렇게 꺼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뚫리지가 않아요. 답답하겠다.
저보다는 상대방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그러면 상대방 본인이 얘기 더 없어요. 많이 들어줘요. 근데 본인이 없다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으로 인간대에도 그렇고 본인이 없다고. 근데 본인 자신을 찾아야 돼. 그럼 답답하고 외롭단 얘기야. 본인이 궁금한 게 뭐예요? 일단 그 진로도 그렇고 제가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결혼도 그렇고 본인은 한 번 놓치긴 했어요. 시기를 왔다가 갔다는 얘기를 해. 근데 지금 내년 수전에 후년에 내년이나 후년에 한 번 더 온다고 할 때 그때 마음만 먹고 본인을 표현하다가 보면 본인이 진짜 가고자 할 때는 와요. 결혼은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근데 사람을 못 믿어요, 본인이 잘. 상대방이 정확하게 믿지를 못해. 진로에 있어도 있잖아요. 본인이 조금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고 하시거든. 지금 직업을 바꿔라 소리가 아니고 다른 거를 하나를 더 플러스 알파를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본인 메인을 두고 본인이 돋보일 수 있는 거 하나를 더 하래. 배울 수 있게 있으면 배우고 아니면 아예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대. 본인한테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저는 좀 보여지는 직업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걸 원래 좋아해. 본인이 그걸 좋아하잖아. 본인이 원래 그걸 좋아한다니까. 뒤에 빠져서 숨어 있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좀 주목받고 관심받고 이런 화려한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일명 관종이야. 그리고 예쁘고 그냥 해. 하고 싶은 거. 본인 하고자 하는 거 하시고 그 대신에 남들 뒤에 맴돌자 본인이 필요한 거 조금 있을 것 같아. 본인이 조금 배워야 될 게 있대. 제가 근데 사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일이 잘 안 풀려서 오랫동안 해온 그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고 조금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태는 맞거든요. 왜 그러냐. 포기는 아니고 본인 삼재가 들었어요. 알고 계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삼재가 들어서면서 조금 힘들었어. 그리고 사람으로 배신이 들어오면서 본인이 좀 치였고 짐이 조금 무거웠어. 본인이 조금 지쳤던 얘기가 나와. 그거만 이겨내면 될 것 같고 조금 내가 봤을 땐 조금 짐이 무겁다 보니까 조금 지친 형국인데 내가 봤을 때는 내년 조금 지나고 하반기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자꾸 뭐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 본인이 뭘 배우고 싶은 게 뭐예요 도대체? 일단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내가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 쪽 일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트레이닝 발성 트레이닝 호흡 하세요. 뭔 소리인지 알지? 알아들으셨지? 네. 그거 본인부터 교육을 받고 누굴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본인부터 지금 하고 흔들리는 거 없이 눈빛, 발성, 호흡 기본 바탕이잖아요. 기본 바탕 트레이닝 먼저 하시고 그거 트레이닝인지 뭔지 하여튼 그 누구를 가리키건 강사건 간에 하시라고 하실 거. 혹시 노래하는 거 좋아하셔? 좋아해요. 나 노래하는 거.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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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 프로젝트 이제 아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주변에 뮤지컬 하는 사람 있어요? 많죠, 예. 뮤지컬, 뮤지컬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뮤지컬 들어와. 아 내년에요? 아 몰라. 알아서 몰라. 난 지금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새겨들어. 나는 몰라. 알아서 새겨들어. 뮤지컬 단어 썼어. 무슨 소린지 알겠죠? 본인이 알아서 새겨들어. 뮤지컬이래. 뮤지컬. 본인이 알아야지.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요? 네 맞아요. 그럼 됐어. 그러면 하셔. 그럼 됐지? 난 뮤지컬이래. 몰라 놀랬어. 몰라 난 갑자기 뮤지컬이 나왔어. 뮤지컬이래 본인. 왜? 왜 눈물이 나? 뮤지컬 해야 될 거구만 본인.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본인 뮤지컬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만. 뮤지컬 하셔. 그냥 포기하긴 뭘 포기를 해. 해. 응원해 줄게. 울지 말고. 알았죠? 힘든 길이라는 거는 아는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어. 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대로 그냥 지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어떻게 신점이라다 보니까 어쩌었어요. 뮤지컬 단어가 떠버렸는데.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 본인 결혼이 급해? 아니면 본인 능력이 급해? 이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원래는 능력이 좀 급한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마흔 전에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마흔 전에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인 거 자리 잡는 거 킥점으로 하고 마흔 전에 가 그러면 되잖아. 내년은 내가 뜬 그 뮤지컬 그거의 기점으로 보고 접시가 있잖아요. 뷔페 접시. 이 접시 안에 김치, 샐러드, 김밥, 초밥 다 섞으면 더러워서 개죽대. 이 접시에 초밥이면 초밥 하나만 먹어. 그죠? 이 접시에 샐러드면 샐러드 하나만 넣어 깨끗하게. 김치 넣고, 김밥 넣고, 샐러드 넣고, 초밥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더러워서 못 먹어. 그렇게 넣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 임유림 씨는 이렇게 넣고 먹지 말고 초밥이면 초밥 한 가지만 넣고 깨끗하게 먹으라는 얘기야. 이 접시에는 한 가지만 넣고 깨끗하게 먹어야지 득을 된다고. 득. 그지? 본인 빛 보고 그 접시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접시 깨끗한 걸로 그 다음 거에 다 배부르고 또 먹어. 그럼 됐죠? 알았죠? 우리 애동이가 또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 얘기 좀 해줘. 남몰래 많이 울었다고 해요. 눈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데 지금 결혼이나 연애 쪽으로 많이 궁금해한 거는 같은데 그래도 나는 전 남자친구가 성격도 성격도 꽤 있고 물론 언니가 나이 따라가는 거는 맞기는 한데 오히려 헤어져서 조금 속 시원한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게 결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또 걱정되는 것도 많고 오히려 나는 헤어진 게 조금 더 잘 됐다고 보고 한 2-3년 안으로 연애 남자 한 명 또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남자랑은 조금 결혼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능력 자체가 언니가 하고자 하는 일 자체 지금 관심 받는 것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것도 많고 하시는 일 적성 자체는 잘 맞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경기도 경기인데 한 2년 초중반 정도쯤 이제 지나가면은 자리도 어느 정도 잡을 것 기술 같고 기술 봐. 그리고 연애 같은 경우도 아 이번에는 이 사람이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의 남자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조급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요? 그러면 끝까지 가면 그때까지 가면 애동이가 얘기한 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그냥 진득하니 연애 결혼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일에 대해서 하다 보면 본인에 맞는 맞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맞죠? 본인의 능력을 키워 본인이 우뚝 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본인 자아를 키우라는 얘기예요. 응? 아시겠죠?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이제 또 점사 봐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점 볼 때마다 새로워요. 새롭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해본 마음 아픈 것도 있기는 한데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도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항상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이제 인생사가 보인다기보다는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뿌듯하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읽어주고 답을 찾아줄 때마다 뿌듯함이 있어서 좋죠. 네, 오늘도 점수 봐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